같습니다. 오늘은 포토샵 두 번째 시간이고 포토샵은 아쉽지만 지난주와 오늘 두 번 강의로 인해서 이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프리미어가 시작이 되는데요. 프리미어를 하다 보면은 포토샵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 기능을 배우고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토샵을 열어서 또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단순한 것들 하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같이 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빠르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으시면서 궁금했던 질문들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예, 물어보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설명도 드릴게요. 네. 포토샵을 처음 접하셨거나 아직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지난 두 시간의 강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게 다 그렇듯이 똑같은 일을 여러 번 수십 번 반복을 하셔야 그게 이제 기억이 되고 그거를 이제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여러 번 반복해 보시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여쭤보시면 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포토샵을 실행을 시키시면 파일 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프리셋에서 예, 필름 앤 비디오를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영상 작업이기 때문에 HDTV 1080p에 29.97 네. 큰 의미는 없지만 사이즈를 선택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컬러 모드는 CMYK 아니면 RGB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이 되는데 RGB로 하시면 됩니다. 네. CMYK는 출판 인쇄에서 주로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이것은 HD 영상 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포토샵의 그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16대 9 화면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왼쪽에는 미술 시간에 도구들이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미술 시간에 팔레트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 책상 위에 방금 제가 도화지를 하나 꺼낸 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책상 위에 예,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를 이 왼쪽에 뒀고요. 팔레트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이 오른쪽에 뒀고 그리고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꺼내기 위해서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뉴를 클릭하면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는데 저희는 영상 작업을 주로 할 거기 때문에 영상에 맞는 16대 9 HD 사이즈의 도화지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름 앤 비디오를 클릭을 하시고 사이즈는 HDTV 1080p 예. HDTV 하는 게 지금 여기 클릭하면 이게 안 나타나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던 거라 또 다시 설명하기에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정님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1920, 1080 나오고요. 오케이 하시면 새로운 도화지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예. 원래 사이즈는 훨씬 더 큰데 33.3%로 작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난주에 설명해 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레이어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백그라운드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다음에 수정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OHP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투명한 종이를 꺼내는 게 레이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 게 원래는 이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뉴를 하시고 이 레이어를 클릭하셔서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 하나가 생겼고요. 근데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여기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시면 여기가 New Create Layer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라는 하얀색 도화지 위에 투명한 OHP 필름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레이어 1이 생겼고 레이어 2가 생겼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레이어 1에다가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릴 때는 이 왼쪽 도구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선택 도구 영어로는 마키 툴이라고 하는데 제일 위의 도구 이게 무브 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마키 툴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툴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예,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툴 이 무브 툴이 가장 기본적인 선택 툴이기 때문에 항상 작업하실 때는 여기에 클릭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저희가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 마키 툴을 클릭했는데 꾹 누르시면 예, 사각형도 그릴 수 있고 원도 그릴 수 있고 다양한 것을 그릴 수 있는데요. 원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쭉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예, 원을 그리게 되고 이 원이 선택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이 원 안에서 뭔가를 작업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스탠바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다가 붓, 여기 붓이죠. 브러시 툴. 예, 붓을 클릭하시고 색깔은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색깔을 여기서 선택해서 만약에 파란색이면 파란색을 해서 이렇게 칠할 수 있는데 붓이 너무 얇으네요. 예, 좀 두꺼운 붓을 하고 싶으면 이 윗줄에 붓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를 두껍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칠을 하시면 선택된 안내만 이제 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두껍게 해가지고 예, 선택된 영역에다가 이렇게 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다 하셨으면 다시 두 번째 이 마키 툴, 두 번째 선택 툴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아무것이든지 클릭을 하시면 선택한 영역은 사라지게 되고 중간에 원이 하나 그려지게 되는데 무브 툴을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움직이면 예,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있고 내가 그렸던 레이어 1에 이 파란색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사이즈가 너무 크면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두 번째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기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아레한글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많이 해보셨는데 PPT도요. 그렇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예, 정해진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2에다 다시 클릭을 하시고 다시 원을 또 하나 더 그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작게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똑같이 브러시 툴을 가지고 색깔을 지정하신 다음에 예, 여기다 칠을 하시면 예, 빨간색이 칠해지고요. 똑같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두 번째 선택 툴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가 생기고요. 레이어 2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레이어 1을 클릭을 하시면 이 파란색이고요. 레이어 2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위에 이 빨간색 원이 되는 거죠. 레이어 1이 있고 레이어 2가 있는데 백그라운드가 제일 밑에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레이어 1이 있는 거고 그 위에 레이어 2가 있는데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레이어 2를 레이어 1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면 왜 안 될까요? 네. 보이십니까? 이렇게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면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레이어 2를 밑으로 보면 이제 밑에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거죠. 예. 레이어 1을 이렇게 움직이면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게 레이어가 계속 많아지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옆에다가 레이어라는 데다가 레이어라고 표시된 데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란 원이면 한글로 파란 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파란색 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레이어 2에다가는 레이어 2라는 이름 위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예, 빨간 원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되는 기능이니까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편합니다. 예. 대부분의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편한 기능들이니까 예. 이렇게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레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그림들을 포토샵을 가지고 많이 그리거나 하긴 하지만 영상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예. 쓰이긴 쓰이지만 예.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진을 불러와서 뭔가 작업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교재에 제가 자료라고 드렸던 그 교재에 자료라고 드렸던 예제 파일이라고 드렸던 거가 있는데요. 포토샵 제가 PDF 파일 드렸고 예제 파일이라고 드렸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다시 얘기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거기에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두 개 다 선택하셔가지고 두 개 다 선택하셔서 열기를 하시면 동시에 두 개가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불러지고 두 개 불러지죠. 네. 이렇게 따로 두 개가 불러진 겁니다. 완전히 다른 도화지에 있는 두 개가 불러진 거예요. 두 가지 사진이 불러진 거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창이 되고 요걸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창이 됩니다. 네.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창이 되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 밝기를 좀 조정하고 싶을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를 들어가시면 커브라는 거가 있습니다. 예, 이미지의 조정에 커브를 클릭하시면 이걸 가운데 점을 꾹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밝아지죠.
꾹 눌러서 내리면 예, 어두워지고 예, 이걸 많이 씁니다. 예, 가장 퀄리티 있게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점을 두 개를 찍을 수도 있고요. 예, 다양하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캔슬을 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Move to를 사용한 상태에서 첫 번째 이 사진을 가지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다른 사진이 있잖아요. 이 위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카피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카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 창에 보시면 레이어가 하나 생긴 거죠. 백그라운드에는 이게 밑에 그림이 있는 거고요. 백그라운드 위에 예, 레이어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사진이 아래 사진보다는 사이즈가 작아야 그래서 위에 사진을 좀 밑에 사진에 맞추어 주고 싶어가지고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을 하신 다음에 예,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 예, 이렇게 하면 사이즈를 맞출 수 있죠. 사이즈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는 백그라운드 아까 밤 도시 그림이 사진이 있고 위에는 예, 새로운 사진이 있는데 밑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 밑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투명도 opacity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opacity 불투명도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조금 내려주시면 50%로 내리면 밑에 거랑 위에 거랑 이렇게 겹쳐 보이게 돼요. 네. 위에 거를 불투명도를 예, 투명도를 50%로 만들어주니까 밑에 게 비치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50% 비치는 거고요. 이거를 뭐 78% 하면 네, 밑에 게 조금 보이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100%로 하면 밑에 게 전혀 안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우개, 여기 지우개가 있는데 지우개를 가지고 이 밑에 거를 여기 사진의 윗부분을 지우면 밑에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의 밑에 부분을 이렇게 지웠습니다. 지우개로 뭐 아주 단순한 기능인데 이렇게 지우니까 네 밑에 도시의 일부가 보이고 위에는 이제 그 하늘이 보이죠. 네 한 반 정도 지워볼게요. 네 이게 이제 레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예 밑에 백그라운드에 배경이 있고 위에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의 반을 지워버리니까 밑에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합성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위에 거에 불투명도, 오퍼스티를 만약에 조금 더 내리면 왠지 느낌이 합성한 듯한 느낌이 좀 드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더 많이 내리면 예, 더 많이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거에 만약에 밝기를 좀 더 커브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시면 예, 더 밝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어둡게 할 수도 있고 예. 더 어둡게 하면 좀 더 다른 느낌이 나고 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위에 거 레이어에서 보시면요 위에 눈을 끄면 이게 원래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예, 눈을 치면 예, 합성한다는 느낌이 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예. 밑에 백그라운드를 빼면 위에 겁니다. 이게 위에 거 불투명도를 떨어뜨리고 밑에를 지운 거예요. 근데 이게 체크 무늬가 나오는 거는 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체크 무늬는 예, 왜냐하면 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체크 무늬로 그냥 표현된 거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걸 갖다가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